마음을 사면서 왜? 다 내 지인이 아니니까 맞죠? 그들의 마음을 사면서 어떻게 하나 내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목적이 하나죠. 잘 살자, 부자가 되자, 재벌이 되자 그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목적을 하나를 두고 그냥 감성까지 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세요? 빨리 돈을 벌어야 내 바이너리,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왜? 뭐 4단계, 10단계 그거 돈 가져갔다 빼는 거 아니야? 어제 누군가가 스피치 할 때 그러셨죠. 맨 마지막에 남자분이 이거 돈 통장에 넣었다가 또 빼어갈까 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60%예요. 그런데 진짜 3주 후에 받았더니 진짜 돈이 들어와. 그래서 빨리 돈을 버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성공해야 빨리빨리 돈을 버셔야 나의 거절했던 지인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요즘은 제 친구 남편이 문자 오더라고요. 3년 전에 거절했던. 근데 또 연봉 10%가 삭감이 됐대요. 그분이 이제 대기업들이 어떻게 한다?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인건비에 그닥 주지 않겠대요. 노동을 하는 것들을 다 기계로 대체하겠대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 거야? 이건이 아빠가 이건이가 아닌데. 그죠? 100세까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124세까지 뭐 먹고 살 거냐는 거야. 노동을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처음이거든요. 시크릿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제가 피부관리사는 노동 수입이었어요. 아프거나 다치면 할 수 없는 일.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제가 하노이를 가고 일본을 가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도 커미션이 계속 시간대마다 실시간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서 제 파트너들이 이제 밤이 됐네요. 해가 지지 않는 사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3년 지난 시간을 지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 빨리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사기예요, 회원님.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부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나의 그런 성장과 함께 나의 파트너와 함께 그게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네트를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이거 돈 안 되는 거야. 가끔 그래요. 내 친구가 해봤는데 그런 얘기 하죠. 이거 내 친구가 해봤어. 얼마나 저처럼 3년 하셨나요? 4년? 아니요, 6개월. 6개월하고 돈 버는 거인가요? 이렇게 대처하셨네요. 얘기할 때. 맞죠? 해봤대. 3개월. 아, 3개월하고 돈 버는 거 있으면 나를 소개시켜줘야지. 연봉 6억대 막 이런 거. 맞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10년, 20년이 걸리지 않는데요. 3년? 조금 길어요, 5년? 제가 5년이어도 46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어차피 두 줄인데 내 옆으로 올 수 없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한다? 진심으로 잘 살자고 알리는 사람. 이거는 시크릿은 문화가 다릅니다.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정말 진심을 내서 잘 사는 거죠. 뭐 하면서? 씻으면서. 그게 끝이에요. 씻으면서. 그죠? 뭐 쓰면서? 파라벤 쓰지 말고 미네랄 쓰면서 이게 끝이에요. 그죠? 파라벤 쓰는 게 맞나요? 미네랄 쓰는 게 맞나요? 현대인들한테 제일 부족하다는데 가끔 친구들 그러죠. 야, 나도 천연제품 써. 그런데 현대인들은 부족하고 미네랄이요. 그런 얘기를 또 받아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경험에 의해서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천연제품 그래도 써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치고받을 수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안에서 배웠다는 거죠. 예. 3000포를 하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너무나 잘 표현한 도표인데 보면 뭐래요? 출산율은 제일 낮고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높였는데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그닥 낳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냥 13 중에 5살은 그냥 우리 둘이 살게요. 왜 어차피 도찐개찐이 결혼했는데 개찐이 태어나. 그럴 바에는 그냥 그냥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자라고 하는 게 열에 5명이래요. 옆에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제일 낮대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엄마랑 아침에 같이 출근합니다. 퇴근도 같이 해요. 애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엄마랑 같이 퇴근하면 애들이 더 지쳐있어요. 안 행복하대요. 그래서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벌이 한다고 해도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률.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많이 못 배워서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전문대라도 졸업시키자. 최하 전문대. 그래서 고등교육률은 전세계 1위예요. 공부는 그렇게만 시켜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자금 대출을 받죠. 부품금을 안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력서가 휴지적으로 들어온대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라도 났어요. 그죠? 옛날에 막 시골에다가 판사되면 펌플을 걸죠?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라도 어떻게 한다? 부모의 스펙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부모의 스펙을 보고 1순위, 2순위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시크릿 도구 만나서 그냥 내가 정말 이건이가 우리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을 한다면 시크릿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옛날처럼 부모가 스펙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 산재 같은 걸 얘기해요. 그리고 연간 노동시간 OECD 국가도 굉장히 높죠. 아침부터 야근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가 연봉 협상할 때 이것저것 다 떼고 5만 원이 올랐다고 제 파트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시크릿을 더 해야 되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리고 사회복지는 거의 후진국 수준이죠. 그리고 가계부채. 아빠들이 20년 동안 아이들을 그냥 처자식 먹여 살려서 퇴직할 때쯤 연봉 1억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1억 번 사람들 몇 명이 돌아다니나? 없어요. 그런데 8천, 9천 원도 나와서 대출받아서 새 집 걸 한 명씩 한다는 집을 차립니다. 그렇지만 옆에 프랜차이즈나 더 큰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요 또 안 돼요. 지금 인테리어 사업이 제일 잘 된대요. 때리고 부시고 때리고 부시고 다시 만들고 되게 바쁘대요 그분들이. 그리고 중고 매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6개월 정도 되면 그 새 것들이 다 그냥 중고로 넘어가죠. 매물이 되죠.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정말 아빠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OECD 국가의 자살률이 또 1위예요.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니까요. 네. 아빠들이 젊음을 다 자식과 아내한테 바쳤고 퇴직해서 뭔가 해보려 했더니 또 부채가 늘어나서 또 파산에 이르렀죠.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면서 정말 자살하는 아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브런치 카페 가면 막 50대 중후반 엄마들 막 수다 떨죠. 다약 얼마네, 남편들은 지금 죽도록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들은 빨대 꼽지 말고 움직이라고 했어요. 움직이라고. 네, 제가 요즘 무슨 얘기냐면 젊어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하고 노후에는 편하게 살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후에도 편하게 사시려고 하는데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그래서 엄마들이 거의 식당 가면 다 여자들이야, 수다 떠는. 물론 뭐 그게 이제 일상이 됐죠, 그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중3 때부터 알바했던 사람이라 예,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았지만 사회에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내가 의리라서. 제가 7남매 중에 7번째거든요? 예, 6번째 언니가 저한테 왔어요. 암에 꼭대기 같다고. 그 다음에 씻으면 돈 벌 수 있다. 우리 이번에 부자가 돼보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제가 피부과에 있었다 그랬죠? 저는 피부과에 이렇게 오시면 보톡 스플러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험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말일 날 되면 나보다 더 바빠. 뭔가 의리 입장인 것 같고 뭔가 자꾸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쉬운 입장인 것 같은? 저는 다단계 네트워크는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이건 없는 줄 알고 다 판매 사업자. 마감, 뭔가 을, 뭔가 갖다주고 이런 건 줄 알았지 저는 네트워크에 꼭대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 안 해봤다 보고 생소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니를 뜯어 말랐던 이유는 솔직히 전도사님이 뭘 알겠어요. 세상을 잘 모르는데 언니는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진짜 전도사일만 10년 년을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네트워크를 갖고 온 거죠.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언니 말리러 가겠다고 갔는데 아니 딱 들어봤는데 이게 진짜로 안 할 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었던 두 자매가 연봉이 10억이 넘었죠? 이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어차피 안 해봤던 일이라 열심히 누군가를 따라했죠. 이거예요. 우리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사장님들 스폰서도 얘기하죠.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성공의 키워드는 성공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사업. 내가 뭔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본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 행동, 습관을 따라하는 거예요. 복제를 빨리 시켜서 내 파트너들 빨리 주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걸 365일 세 바퀴 돌렸더니 제가 이번 연도가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제가 사업을 벌었어요. 사업을 어디서 사업을 볼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죠? 뭐 하지 않았다? 아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저는요 본업이 더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6천 마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끔 파트너들이 그래요. 수원이 이거 시크 너무 힘들대. 본업은 안 힘드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본업은 안 힘드세요? 본업도 힘들어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건 팀으로 하니까. 제가 5,000명이 제 지인이 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저는 끝자락을 빨리빨리 돕게끔 중간 리더들을 복제시킨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잘. 내가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복제를 시켜야지 내가 나중에 인쇄소득을 누리죠. 언제까지 내가 노동으로 해야 돼? 지금은 노동수입 맞아요. 제가 그냥 2년까지는 제가 딱 꽉 찬 5년. 제가 이제 한 단계 남았죠. 크라운로얄. 욕심을 내서 간 거예요. 회사가 포르모서 줄 때마다 욕심을 냈어요. 레드를 거쳐서 제가 크라운 간 것도 제가 그랬어요. 야 이번 주 일주일 더 연장됐는데 나 크라운 갈 건데 누가 레드 갈 거니까 이현주 사장님 레드 가겠대요. 그리고 김은현 사장님, 이현주 주현이 사장님 다 가겠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루가 한 달 같죠? 한 달 1년이에요. 주마다 정산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욕심해서 내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왜? 어차피 2015년도도 나부터 두 줄이었기 때문에. 맞죠? 예, 좀 나도 나부터 두 명이었지. 뭐. 천 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맥이 없다 보니까 나의 파트너를 네 사람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했다? 두 명을 찾게끔 도와줬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쉬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남편들, 정말 남자들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도와주시면 돼요, 남편을. 뭘로? 씻으면서.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리고 노인빈곤, 독거노인들, 고독사.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저번에 신림동 지나가는데 폐지 줍는 구역에 할머니가 넘어왔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노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앞으로 폐지들도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위를 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 현실입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중산층이 다 사라질 거래요. 어차피 우리 시크릿 시작했으니까 우리 잘 사는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 도와주면 돼요. 그죠? 그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시크릿. 보면 성년 실현율 11.6%. 제가 이거 바꾼 지, 이 PPT를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제가 1월 달에 바꾸고 지금 그때는 13.8%였어요. 근데 5개월 만에 또 11.6% 또 내려갔네.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을 기피한데 그냥 현실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뽑겠대요.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4년대 졸업했는데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아들이 31살인데 집에만 있대요. 컴퓨터 앞에만. 걔는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시크릿 시키라고 했어요. 데리고 오라고. 늘어나는 실업자, 아르바이트 일자리 12% 감소됐죠? 결론은 점점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인건비에 그런 걸 좀 줄이겠대요. 가족끼리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카드도 긁고 서빙하고 음식도 만들고 뭐 일석삼조로 그냥 혼자 하는 거죠. 그래봤자 100만원까지도 가져가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자영업자의 사장님들이. 말만 사장이지 힘듭니다. 아 소리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영업은 미친 짓이라는 책이 나왔죠. 다 읽어보셔야 돼요, 회원님. 카카오뱅크 이달 24시간 AI. 이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있는 상담직들이 없어질 겁니다. 혹시나 이런 직장이면 시크릿 잘 선택하셨어요. 예전에 알파고한테 졌죠. 2대1로 누구죠? 맞죠? 이세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챗봇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로봇들이 이제는 그 의사들보다 훨씬 더 대수술에 성공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 24시간 AI가 돌아가요. 감성을 터치하면서. 옛날에 제가 만도 위니아에서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고객이 전화하는데 전화기를 들자마자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김치가 불렀는데 어떻게 걷다가 집어 던지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욱하는 성격에 막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AI들은 그런 감성까지 터치해줄 거예요. 정말로. 그러셨어요, 고객님,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제는 내가 뭔가 대안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활용하고 있죠? 네, 상담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친구나 나의 언니, 사촌이 상담직에 있다. 그럼 빨리 시크릿 알리시면 돼요. 뭐 하면 되니까? 씻으면 되니까. 그죠? 정말 쉬워요. 지금 가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심각한 제2의 부실 노화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뭐냐면 일할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7년 전에, 8년 전에 야, 우리가 어떻게 주유를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정말로. 정리해보면 노동을 하는 것들이 없어질 거래요. 마트 매장 개선은 내쫓고, 물류창고 관리직도 내쫓고, 배송업체 책배비 내쫓고, 대중교통. 결론은 노동으로 하는 것들, 식당, 카페 직원, 텔레마케터, 제빵사, 격리직원, 상점, 모든 이렇게 노동으로 하는 것들 이제는 뭘로? 기계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제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극대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트워크 마케팅.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남한테 해가 되거나 나한테 리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해요. 안 돼요.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당연하죠. 중간유통을 빼고 싼값으로 환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에는 수입이 적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 그룹이 형성돼야 매출 늘어날 그때부터 만족. 네트워크가 뭐예요? 네트가 나로부터의 그물이죠. 워크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한다? 인쇄요. 앞으로 내 바이너리에서 네트에서 먹고 쓰고 바를 때마다 저한테 죽을 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사장님들이. 누구와 함께? 내 파트너와 함께, 나의 스폰서와 함께.
우리는 돈, 그죠? 피보다 진한 돈을 배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해주셔야 돼요, 파트너들한테. 아셨죠? 그래서 책임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의 성공이 파트너의 성공이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다 엮여있다는 거예요. 네. 쉬운 얘기죠. 예전에는 내가 라면을 생산할 때 300원에 생산해서 총판 대리점을 해서 나한테 소비자한테 2,000원에 왔는데 이제는 다이렉트예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정말 똑똑해졌죠. 나이키 매장에 가서 신발을 보죠. 13만원. 그리고 아마존에 갑니다. 8만원. 엄마한테 얘기해요. 13만원에. 그리고 4만원은 운동거리 합니다. 제 성이 좀 10분이에요.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유통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다이렉트 시대가 와서 이제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제2조 5호와 제2조 11호예요. 다단계는 판매하는 판매를 목적이에요. 내가 이 똑같은 포인트를 10개 있으면 의미가 없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데 밑에는 뭐래요?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한다. 결론 보면 지금 세종시에 땅값이 오른다고 하죠. 정부청사 들어간다고. 누군가 사요. 3만원에 쌀 때. 근데 누군가는 안 사요. 근데 정말 세종시가 정부청사로 기업들을 떴죠. 300씩 누구는 대파할 때 대박 났죠. 근데 누군가 그래서 아 그때 살걸. 누군가는 남들이 모를 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언니가 너 시크릿하다 그랬는데 비밀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요 그 사회수급 화장품 조금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18이 몰라요. 제가 다니면 대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대구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이게 글로벌 원코드야. 이걸 포기해야 되나요? 내 바이너리에 7개 8개 나라 계속 들어올 건데 제가 지금 독일 빼고 다 들어왔어요. 7개 나라 중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지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오사카 가고 나고야 가고 후쿠오카 가고 도쿄에 가는 이유는 한국의 시스템을 빨리 접목시켜서 그들한테 복제를 시키러 가는 거예요. 쉽고 빠르게 지름길. 그럼 그들이 뭔가 또 뚜껑이 날라가서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하겠죠? 그럼 그게 다 내 소득이니까 내가 일부러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 되면 그들도 잘 되고 그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와 시크릿 시스템 진짜 대박이다. 이 문화 정말 타 네트워크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제가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아직 밖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단계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처럼 하셔야 돼요. 글로벌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머리부터 발까지 1,000만원 버는 사람들 행동해라.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선 선생님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다 어록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 1억 버는 거는 쉬워요. 근데 가끔 그러죠. 너무 힘들다고. 아 1억 버는 게 쉬워요 그럼? 그죠? 가끔 그래요.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선택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평범하게 살겠대요. 사람들은 특별하게 살려고 남이 하기 싫은 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거절 아 맞아 내가 1억 벌려고 하는 거지. 왜 남들과 생각이 달리 시작했으면 그런 것도 다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거절, 상처 이런 것들. 제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이걸 듣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다 알렸어요. 처음에 모르죠. 다 시행착오. 10번 듣고 한 번 갔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10번 간 거죠. 10명한테 간 거죠. 다 까였죠.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거야. 질문하는데 나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처음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행착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패턴은 똑같은데 사람만 바뀌어요. 희한하게. 근데 그걸 다 겪는다. 희한하게. 네, 제가 느꼈던 거 친구들이 이게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거야. 대박이야. 뭐야 너 내 인생 책임지러 온다는 거야. 너 네가 하는 사업도 뭐냐? 난 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건 내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퇴근하고 7시 반에 퇴근하면 제가 1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 월화 수목 미니스리 있죠? 10시 하는 거. 목숨처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고 치맥을 한잔하고 이랬는데 제가 시크릿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3년 4개월 동안 TV를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진짜 무슨 원신 같은. 그래서 저는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업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최순실에서 말 안 듣는 파트너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말 많이 나오는 컵에다가 말 안 듣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잘 듣거나 잘 듣지 않거나. 근데 최순실이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파트너죠? 그랬더니 소유주 TV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말아먹을 뻔했는데 아 그러냐고 몰랐어요 진짜로. 저는 그 최순실보다는 내 파트너 플래티넘 누구 만든 거지? 이게 더 나한테 관건이었죠. 나로부터 내 네트만 보는 거 어차피 위는 매출공이 안 되니까 저희 언니가 내 인생을 그죠? 완벽하게 바뀌어줬고 나는 더 열심히 뛰어서 언니한테 매칭으로 20%씩 매주 올려줬죠?
왜 그거에 우리 서로가 윈윈하는. 그리고 가족이 1대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감이 생겨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둘이가 끈끈해져요. 언니도 거절, 나도 거절. 그리고 저녁에 전화해. 오늘도 거절. 언니 나도 왔잖아요. 하자 그냥 끝까지. 저희는 그냥 스폰서를 믿고 간 거지. 그죠? 그들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똑같이 하죠. 여기서. 근데 진짜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그래요. 네트워크 다단계 하는 사람이 말을 맨날 똑같은 얘기한대. 우리 똑같은 얘기하는 사업이에요. 3년 동안 저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직장이 무슨 종사하는데 뭐냐? 격리래. 그럼 격리가 부장님 일을 하시냐고. 맞죠? 부장님, 부장님은 계속 하는 거예요. 격리는 격리가 계속 하는 거고, 맞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도 똑같아요, 사장님.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쉬워, 조금만 지나면 이제 눈 감고도 해요. 쉬워져요. 그때까지만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스폰서를 따라간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0% 빠졌어요. 그 다단계 식당 힐링하고 해도 엄청 많이 해요. 이제는 진짜 조직 걸 한 명씩 해야 돼요. 여기가 20호거든요. 유통의 믿음을 더 예전에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흐름이기 때문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많은 쪽에 이렇게 뭐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터무니없는 가격 뭐 이런 얘기 써있죠? 그래서 다단계 판매 이제 안심하고 구매하세요라고 이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는 보세요. 그냥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유명사들을 하라는데 제가 트럼프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을 한국에서 만났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국의 재벌, 부동산 재벌이었고 지금 대통령인데 예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직접 판매 사업에 전념할 거래요. 자기가 재산이 0이야. 그럼 제가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대요. 그리고 워렌 버핏 말이죠? 네트워크 사업은 내 일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 단 나한테 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리스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가냐면 시간적인 경제적 자유를 이제는 누려야 된다. 이제 트렌드다라고 로봇 기업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급 생활자랑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ES는 노동수입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IPI는 인쇄소득. 근데 이쪽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했던 게 이거였어요. 절대 아파서도 안 됐었고요. 제가 피부가 관리사였잖아요. 그죠? 그 제가 2주 정도 집에 만약에 쉬어요. 그러면은 제가 400 벌었으니까 200은 삭감이에요. 제가 몸이 아파서 2주 동안 누워있으면 200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쪽에서는 괜찮아요. 제가 2017년도, 18년도 초반에 감기, 독감에 호되게 걸려갖고 집에 일주일 누워있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주마다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시간 커미션이 계속 바뀌어요. 아 이게 진짜 진정한 인쇄소득이구나. 제가 이거를 또 경험을 한번 합니다. 치킨집 사장님보다는 프랜차이저 사장님이 훨씬 낫겠죠? S전자 연구원보다는 이거 이상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마켓 판매원보다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는 할 수 없죠.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몇 억씩 프랜차이즈에 막 주고 막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200이라는 돈으로 인생이 바뀐 여자다. 우리는 1인 기업이고 보증금 200에 월세 10만 원 이상으로 인생이 바뀌는 플랜을 사장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로봇 기업사기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이제는 앞으로 노동수입에서 인생 권리소득자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예전에. 네. 마인이에요. 알리바바의 창시자죠. 굉장히 가난한 자식이었더라고요. 가난한 분의 자식. 이상하다. 그죠? 제일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더래요. 핑계가 너무 많더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1박 2일 가자는데도 그렇게 핑계가 많은데 그러면서 여기서 돈을 1억을 벌길 바라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어요. 선생님. 1박 2일은 회사로 따지면 워크샵이거든요. 워크샵 가는 곳에 1박 2일에 10번 오시면 12번 오시면 수입은 몇백 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다단계라고 핑계가 많더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꼈죠. 아 핑계 많으신 사장님들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사장님들 어차피 저는 우선순위를 시크릿으로 정했어요. 제가 누비 때 우리 아들을 시골에다가 보냈거든요. 아니 맨날 제가 솔직히 다이아몬드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가야 되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와인데 걸림돌인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얘기했죠. 5살짜리 꼬맹이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 장난감 10개 가져와, 하나 가져와. 그랬더니 10개가 좋대요. 숫자는 또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럼 너가 시골 할머니 가 있어야 된다. 제가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안 아팠냐면 그때 정희 교수님은 그랬어요. 딸 한 명 있잖아요. 정희 교수님 딸이 있거든요. 걔도 대가집을 해야 엄마의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우리 아들도 나의 부를 누리려면
지금 대까지 그래야 돼. 근데 다섯 살 때, 여섯 살 때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혹시 다섯 살 때 기억 나시나요? 얘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부모의 스펙이나 이런 게 없어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시골로 보내면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아들을 보냈으니까 무조건 다이아몬드 세야겠다. 제가 루비를 9개월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야, 시크릿 안 되나 보다. 별 생각이 다 됐어요. 왜 이놈의 고지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네트워크의 꽃이라고 하는데. 저도 앞자리 앉고 싶었고요. 위에서 스피치도 하고 싶었고, 뭔가 이 사람들 보면 연예인 같고, 뭔가 이슬만 먹을 것 같고, 참이슬 말고 이슬 먹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래서 도전을 계속 했어요. 끊임없이 다이아몬드 도전을. 근데 이놈의 사주합산 때문에 자꾸 미끄러지죠. 왜? 사주합산은 합이 맞아서, 팀으로 합이 맞아서 가라고 하는 게 사주합산인데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퍼뜨려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얘기했어요. 저 다이아몬드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지 다음 차례 갑니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다이아몬드 되면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이놈의 핀빨이 또 그때 당시에 277주 차였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라는 핀빨에 막 후원이 너무 막 넘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블루 다이아몬드 되면 데리고 올게. 그때 199만원 풀어오셨는데 제가 2년이 안 돼서 블루 다이아몬드 가요. 어느 순간에 배수원리로 나도 모르게 계속 빠르게 가드라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그래서 사장님들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정말 좋은 곳에 보냈어요. 유치원도 원어민 있는, 예전 같으면 그러지도 못하죠. 근데 토요일 날 제가 또 이제 사람 좀 들어가는데 토요일 날 이제 아이들 공개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막 예쁘게 하고 왔죠. 한 달에 한 250씩 들어가는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막 엄마들이 막 아빠들도 막 의사고 막 이래요. 근데 다단계는 엄마가 연봉이 제일 세더라고요. 상어유치원 됐잖아요. 그죠? 뭐 주재원들도 자식들도 있고 막 영어로 막 되게 휘활찰랑 하지만 우리 아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시크릿한 도구로. 그럼 봤더니 3억 6천이더라고요. 제가 연봉이 거기에 깨끗해야 1억 5천? 그죠? 20년 동안 종사해봤자? 저 3년 6개월 됐죠. 연봉이 6억 됐잖아요. 올해는 벌써 6개월 동안 4억을 벌었으면 제가 12억에 52조 연봉이에요. 이거를 믿고 싶었던 사람이 3년 전에. 제가 그때 성능센터가 있었어요. 처음에 2015년도에 거기에 갔는데 아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야. 전 다단계는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줄 알았죠. 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메이 하시는데 매일같이 저희 집에 뭐 세제 갖다 주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해주고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늘 그 자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 안 되나 보다. 네트워크는 다단계는. 왜? 열심히 우리 집사님이 해도 늘 그 자리인 것 같아서 아, 제품은 좋은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선명센터에 갔는데 30대들이 다 크라운인 거야. 그것도 나보다 잘 잘난 애들이. 뭔가 스펙이 있어 보이고 막 이런 느낌? 야, 여기 시크릿도 되게 젊다. 처음에 젊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정말 그때 플랜 B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아요. 저는 병원하고 집, 맨날 우물 안에 개구처럼 바람이 첫번째 이렇게 돌았던 삶이 제가 B플랜을 이때 이해해요, 2015년도에. 아, B플랜이 있구나. 본업이 평생 직장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나 하나 정도 갖고 있는 B플랜을 이때 알았어요, 39회. 그리고 그때 뭐랬냐면 200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스피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듣고 다이아몬드 사장님 지금은 제 스폰서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크라운 못 들어갔어요. 언제든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저 나 그때는 사인도 안 했던 그냥 액티브. 그분은 다이아몬드. 근데 그때 주급이 620이 찍혀졌어요. 620. 그래서 속으로 뭐야, 나 한 달에 6천 나가고 한 달에 400 보는데 이 여자는 한 달에 10만원 분명히 아까 쓴다 그랬는데 사업설명 때. 그럼 얘는 한 달에 2,400 보는 거야? 주마다 600이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막 그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누나 그러죠. 사기치지 마. 야, 통장 갖고 와. 별 사람 다 있죠? 별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해요. 근데 저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고 싶었어요. 왜 믿고 싶었냐면 그다지 스펙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 돈 번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 200의 인생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 왜? 저는 1차적으로 저희한테 들었으니까. 그러는데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1박 2일이에요. 시스템이 똑같다니까요. 12번 오래 최소 플래티넘 최대 대학원. 그래서 저는 그냥 600을 빨리 내 돈으로 받고 싶어서 저는 1박 2일을 시작해요. 제가 저번 달까지 41번째 갔더라고요. 1박 2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아이가 아프나. 이번에 하얏트 우리가 또 처음을 하거든요. 그건 42번째 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정의전 수면에 한 번 빠지면은 다시 3번째 왔는데 다시 빠지면 1번째로 다시 돌아가야 된대서 전 또 이건 하기 싫더라고요. 양심상. 그래서 쭉 오다 보니까 12번째 제가 루비더라고요. 루비. 그리고 15번째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 안들어가 맞네. 왜? 내가 안 해봤던 거고 생소한 거기 때문에. 가끔 그러죠. 사인할 때 나 이거
할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첫 직장 생각나세요 사장님 그랬더니 네, 난대요. 전날에 어떠셨어요 그러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약간 두렵기도 하대. 솔직히 안 해봤던 직장 시행착오 많이 겪죠. 그리고 상사한테 많이 깨져요. 그러면서 누적이 되면서 베테랑이 되죠. 어느 순간에 자기가 했던 거를 신입사한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신입사람들한테 가리키고 3년 동안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거요. 그거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또 누군가에게 꿈이 아닌 현실이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3년 만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이럴 수도 있죠. 저는 3년 돼서 다이아몬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군가 루비에서 1억 6만 원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사장님. 어차피 에이스 뒤집는 거는 두 줄 마케팅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두 명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데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노후를 선물한다고 생각해야지 제 한 명 놓고 두 명 내면 손실적 30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도 너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후원을 갈 때 오늘은 진짜 누구의 인생을 내가 또 바꿔줄까? 이걸 누가 믿을까? 그래서 저는 200%의 열정을 한 시간 동안 쏟아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잡히면 못 나갑니다. 저 눈을 잠궈야 돼요. 네. 저는 항상 사인율이 거의 100%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혹시 아빠가 이건이냐? 아니래요. 건물주야? 아니래. 그럼 아빠 몇 평에 땅 있어요? 아니요? 그럼 씻으면 돈 벌어야겠네. 그게 다예요. 어차피 10만 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사회수금이 뭐 420리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건데 믿으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제 손을 잡으면 제가 이 사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3년 했기 때문에 저는 돈 버는 방법만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시행착오 다 끝났어요. 3년 4개월 동안. 그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요. 지름길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주구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차피 씻으면 되니까. 안 씻는 사람, 내 물로 씻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겠죠? 어차피 머리 감고 양치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봐야 돼요. 쉽게. 그러면은 하루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사인이 나옵니다. 제가 네.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까요? 다섯 가지가 맞았어요. 합법적인 건 요즘은 합법적이고 생필품 다 줘야 돼요. 어제도 얘기하죠. 와이시크릿 할 때 홍보인 사장님이 근데 선점이냐 그거요. 김태희처럼 광고할래? 아니 오이 방문 판매하시는 분처럼 낱개로 팔고 마감할래? 이거예요. 아니면 소비자로 쓸래? 결론은 뭐다? 매출은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건데 선점이라는 거. 자가 소비 광고. 그죠? 그리고 글로벌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라들이 40개 나라가 붙을래? 지금은 40개 나라는 우리보다 비싸게 쓰고 있는데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했다? 쇼핑몰 하나 연 거예요. 백화점이. 지금 미란다카 엠바스 애들이 광고하지만 광고비 주지만 어떻게 한다? 내가 가입해서 바카베 쓰고 내가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미션을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바디버터 39,000원을 파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내가 썼던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제가 햇빛 알러지로 굉장히 고생했던 게 좀 심각해서 3개월 정도 쓰고 좋아져서 제가 백사동 엄마한테 얘기했죠. 백사동 주연이 사님이죠. 블루다이아몬드 주연이. 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백구도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 플래티늄. 그리고 또 이게 동탄으로 돌더니 이게 베테랑까지 가요. 주연이 사님 블루다이아몬드. 나왔죠? 다시 부산으로 오면서 채원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결론은 네트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꼬리를 계속 무는데 쉬지 않고 빨리 진행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해요. 지금 말 되게 빠르죠? 귀에 들어오죠? 희한하죠?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빨리 가야 돼. 빨리 해서 3년 만에 크라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필드에서 뛰는 이유는 끝자락만 도와요. 끝자락만. 이런 나의 그런 것들을 빨리 주려고. 지름길이 뭔지를. 빨리 흡수하라고. 그리고 가끔 그래요. 왜 아직도 크라운인데 움직이냐고. 저 놀아서 뭐예요? 젊어서. 그죠? 제가 지금 놀아서 뭐합니까? 정의자 선생님도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거예요 사장님. 그런 것들이 모범이 돼야 돼. 우리 돕는 사업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뭔가 좀 가면은 뭐 어깨 뽕이더라고 이런데 절대 제일 낮은 자리에서 도와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에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좋아하죠. 그때 정의자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자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돼. 내가 벌이 되고 아니면 내가 꿀이 되고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근데 저 스폰서들 야 멀리서 우리 스폰서 오는데 야 재수 없어 돌아가자. 그럼 그 사람 끝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돌아가는 이유가. 근데 멀리서 우리 스폰서님하고 쫓아가면 이 사람 성공한 거라니까요. 왜 주위에 사람이 많거든.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했다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분이 되시면 돼요. 뭐 하면서 씻으면서. 그죠? 너무 쉽죠? 그게 다예요. 아이고. 그리고 보상 플랜은 200이라는 보증금인데 사실 치킨집도 허리
4천, 6천 해요. 그리고 월세는요, 하루, 왠지 한 달 동안 탁 튀겨서 집주인한테 80, 100만 원 갑니다. 우리 무전포라고 하죠? 10만 원 그냥 공짜로 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쓰는 거야, 가족끼리 건강하고 안전한 거 쓰면서. 이렇게 쉬운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상대방한테도 어렵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쉽게 하셔야 돼, 이 사람은. 쉬운 사업이에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오현주 소원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회원님. 마음먹게 달려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전달, 다단계스럽게 전달하느냐, 아니면 진짜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노후를 책임질 비즈니스라고 전달하냐는 본인들한테 달려있습니다. 시크릿의 기업 이념은 구애 공동체예요. 우리의 철학이죠. 이거 제가 일단 팀커미션 때 말씀을 드릴게요. 태생 자체가 네트워크가 아니죠. 가격대가 정확하게 있고요. 저도 이거를 제 조카가 호주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바디버터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 고모, 여기는 11만 9,600원인데 우리 같은 서민이 쓰는 것 같진 않아. 우리 같은 서민이 쓰는 것 같진 않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진짜 비싼 거 맞구나. 그래서 사장님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당분일에 이렇게 있지 못할 그런 회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신감 있게 전달하시면 돼요. 당당하게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베트남 무조건 열리죠. 무조건입니다. 중국 면세는 왜 났냐면 우리 다단계 아니야. 네트워크의 그런 제품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면세점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면세가, 회원가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로드샵에서 이 옷을 10만원 주고 봤어요. 집 앞에서. 근데 집 앞에 봤더니 5만원이야. 똑같은 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가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 시즌에서 회원가입하려고. 그래야 반값에 준다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현명하게 똑똑하게 소비를 하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 환원까지 해준대, 돈을. 대박이네요. 대박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원짜리 내가 회원가입해서 5만원을 쓴다. 그리고 누구한테 알렸더니 커미션까지 준다. 카카오 택시가 택시회사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카카오에서 택시회사가 쪼인한 것 뿐이에요. 카카오가 계속 얘들한테 뭐 광고를 해준 거죠. 그래서 택시회사가 얘한테 커미션 주는 거야. 제가 사장님들한테 얘기하죠. 지금 아직 사인 안 하신 분 있으면 저는 저희 회사의 제품을 설명해요. 파라벤이 없고 뭐 좋은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랬더니 아 그래 가족끼리 안전하고 써야겠어요. 어차피 씻는 건데 그분이 그걸 듣고 사인했어. 그랬더니 내가 광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어떻게 한다? 커미션 돌려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플랫폼 비즈니스 4차전 얘기하죠. 이제는 기계가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1인 기업으로 이렇게 광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회사 맞고요. 그리고 특판에서 더 큰 직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기업. 여기 보면은 100년 넘은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 기업 평가에 A+,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과도 같은 그런 회사. 이미 13년의 역사가 있고 소멸치 1조를 하던 회사가 똑똑한 유대인이 트렌드 하나를 더 오픈한 것 뿐이에요. 다이렉트로.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SK 다이렉트 코리아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혹시나. 그래서 똑똑한 유대인이 봤더니 스타벅스, 리바이스, 맥도날드, 코다 엄청 많은 그런 최고의 탑클래스의 CEO가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거 다 맥. 맥도 마찬가지죠. 맥. 여기 우리 맥 면세점에 다니신 사장님 오셨죠. 결론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바비브라운 다 이게 봤더니 아 유대인의 기업이었구나. 이런 것만 해도요. 우리 시크릿 유대인의 기업이죠. 말도 안 되는 기업이라고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2015년도에도 이 도표가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릴까 하다가 다시 내렸어요. 시크릿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나라들 열리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냥 사장님들 건강하게 계속 알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프지 않고 이거 체력전입니다. 체력전.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는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가끔 그래요. 4년 전에 이거 누군가 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들으면요, 이거는 이 사업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죠. 정말 기회입니다.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요. A사에서 H사. 결론은 이렇게 있어요. 아메 일본 사업자는 300억이야. 그 다음에 유럽은 100억. 그 다음에 뭐 일본은 뭐 80억. 동남아 50억. 우리는 30억이야. 똑같은 아메 일본 사업자인데 얘는 왜 300억, 얘는 30억이야? 나라를 깔고 있잖아요, 사장님.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시아 첫 번째라고요. 앞으로 40개 나라 계속 밑으로 붙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네트에 누가 나라가 걸릴 거죠? 걸린다니까요, 사장님. 정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3년, 4개월, 이제 4년 차인데 해보니까 걸리더라고요. 멕시코에, 미국에, 호주에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기회다.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 신흥부자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시크릿으로 앞으로 보세요. 5년 안에 엄청난 1억 링어너들이
스트로크 빼빼 아주 떨어질 거라는 거. 그 주인공이 사는 길 의심돼요. 그거요. 글로벌 선점 회사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미 커진 회사에 내가 뭔가를 해서 이들 좋은 일 시켜줄 것이냐, 내가 여기 있을 것이냐, 여기 있을 것이냐, 이것만 사람들이 잘 구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거죠. 우리는 주주예요. 아마존 같은 사이트의 주주. 보증금 209만원에 월세 10만 이상으로 뭐한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바이너리를 쓰겠죠. 쓰고 먹고 바를 때마다 매출은 나한테 제일 많이 올 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은 파라빈이 없는 현대인들한테 부족한 미네랄이다. 아까 얘기했죠. 나도 천연 써. 근데 미네랄 아니잖아. 미네랄 쓰라고. 현대인들 전 세계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이래요. 미네랄이 없어서 비타민, 뭐 단백질 흡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면역이 떨어지는 게 미네랄 때문이라고 하면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탈모, 아토피, 건선, 류마티스, 생리통, 발톱무저,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깨진 부분에 소음이 들어가면서 완화가 된 거예요. 먹는 것도 바르는 게 효율이 더 빠르다. 그거는 이제 제품이 좋아야 돼. 재구매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재구매, 제품 매출 보상, 제품이 우수하면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소득이 발생한다. 사회적 12가지가 독특하게 일반인수보다 많다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좋은 게 12가지가 우리 인체하고 똑같이 있는 게 이 사회에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일반인수보다 사회에서가 많게는 200배, 작게는 4배.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 있어서 짤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연마나 들으면 그 사회보다 3,600배가 일반인수보다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생존병사 비밀이죠.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어. 우리를 그냥 간접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뼈와 간접 류마티스 환자 1년에 2번씩 6개월 동안 집에 가면 굉장히 행복해요. 보름 동안 담그러 간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메디컬 센터가 있으면서 건선 환자 죽을 때까지 건선이야. 그래서 여기 바다에 갔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가도 되죠. 유대인이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야 굳이 이스라엘까지 오지 말고 내가 40개나 뿌려야겠다 스킨케어에. 그리고 집에서 욕조에 닦는데 소금마다 12만원이야 결론은 뭐야? 40개라도 3류증 잘 사는 사람들은 썼는데 지금 어떻게 했죠? 이게 다이렉트로 열렸죠? 사회반사까지 가지 않고 이 소금을 어떻게 한다? 욕조에다 담가서 스파를 사회처럼 즐기시면 돼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담갔거든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러면 진짜 순면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약간 조울증도 있을 거고 우울증도 있대요. 그리고 잠 불면증인 사람들이 담고 나면 되게 좋대요. 그리고 ADHD 장애, 좀 행동장애 애들 있죠? 담궈놓으면 차분해진대요. 소금에 절여놓으면. 네,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생리통 때문에 애들이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이 학교를 하루 이틀 안 간대요. 그러면 또 결석 처리도 안 된대요. 샴푸만 바꿨으면 되거든. 샴푸에는 계면성제 파라벤이 정수리를 타고 생식기까지 어떻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제품 쓰고 생리혈이 좋아졌을걸요? 까맸던 혈이 다운세로 바뀌었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거 쓰고 샴푸. 샴푸에는 계면성제 파라벤이 아닌 우린 미네랄이죠. 아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내 갑상선, 유방, 장물, 그리고 고환, 전립선을 어떻게 한다? 미네랄부터 파라벨을 어떻게 뭐냐 해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리기만 해요. 내 친구 딸이 그 뭐냐 생리통인데 그럼 얘기해. 그냥 샴푸 바꿨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샴푸가 38,600원 네가 사가 아니라는 거냐? 써봐. 근데 우리가 피부가 한 조직이기 때문에 가끔 그래요. 근데 왜 이걸 다 사야 돼? 아니 머리는 파라벨 쓰고 몸은 미네랄 써.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하나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인 기업인데 써봐야 그죠? 써봐야 전달이 되죠. 우리는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샴푸를 썼더니 하수구에서 머리를 건지지 않는지도 봐야 되고 스크럽을 썼더니 기미가 연해진지 봐야죠. 아니 내가 치킨집을 차렸으면 사장이야. 그럼 매운맛, 간장맛, 후라이드맛, 소스를 먹어봐야 손님이었을 때 우리는 간장맛이 맛있어요. 추천하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쓰면서 누구냐 아빠가 탈모야. 그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머드죠. 머드는 열을 떨어뜨리고 독소를 배출해주거든요. 그래서 지루성의 열, 여드름의 열, 그 다음에 발톱무좀의 열 이런 것들을 다 머드가 독소를 다 배출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써봐야지만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러죠. 아, 야 시크릿 제품 좋대. 야 써봤더니 진짜 좋다. 이거 완전 틀린 거야. 맞죠? 이렇게만 설명해주면 돼요. 그래서 와우파티가 왜 와우파티예요? 우리 제품 쓰고 딱 띄웠더니 와우에서 와우파티인 거야. 그래서 집에 홈파티로 또 연결해주고 친구들도요. 기미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나 기미 지우는 스크럽인 팩이라고 있는데 너 우리 집에 올래? 그럼 그냥 홈파티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정말 일상으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 거야. 왜 다단계고 네트워크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파라빈이 없죠? 네, 우리는 순수사의 80% 이상이 다 미네랄이죠? 어독성이나 이런 동물실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연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테스트 끝났고요. 파라벤이 0.001%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 뇌출혈 등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혹시 성병증이라는 사람을 네이버에 쳐보셨나요? 그죠? 한국의학회 회장님 맞으세요. 그 제 파트너 중에 주치의시더라고요. 유방 한쪽 절개하신 분. 근데 이분이 이분 제 주치의였는데 얘기해요. 화장품같이 전홍된 파라벤을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대요. 해마다 사람들이 그래프상으로 많이 죽더래요. 먹는 식습관 때문에 아니면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라고 해서 이 여자의 유방에 있는 세포를 띄워서 봤더니 50%도 아니고 99%가 내가 썼던 샴푸, 치약, 바디 클렌저에서 검출이 됐어요. 우리가 옥시에서 애들이 가습기 살기 때문에 폐구도서 많이 죽었죠? 근데 전국민 반이 2080 치약을 쓰는데 거기서도 폐건성이 나왔죠. 생리대 파문 났죠. 결론은 우리는 가족끼리 뭐한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 두 명한테 건강하고 쓰자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소중하니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게 1,000만 원 벌게끔 해줄 수 있는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저속증, 파라벤하고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애들이 붙었을 때 이게 파라벤인지 호르몬인지 구분을 못해요. 일원동에 가면은 삼성병원의 청소학과에 아이들이 줄 서 있어요. 호르몬 억제제 맞으려고. 그들한테 얘기해주면 돼요. 파라벤 쓰지 말라고. 머리털까지 미네랄 쓰라고. 이렇게 쉬운 점이죠. 그렇게만 전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DHD자 이런 애들, 이런 애 소음에 담그면 진짜 좋아져요. 그리고 산부인과 이제는 남자들의 정전술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초등학교 10명 중에 1.5, 2배 이런 애들이 무정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매스컴에 뜨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무조건 나와요. 파라벤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미네랄이 부족한지. 그래서 가끔 몸신, 비타민 이런 데서 미네랄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슈화만 시켜주시면 돼요. 이거예요. 아보르 죽을 함유 흡연 25%, 화장품 욕실업비 75%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노벨상 받으신 사물에스 분이 박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근데 100세까지 살 건데 앞으로. 그죠? 재수없으면 아까 124세까지 산다는데 이게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 없죠. 파라벤 쓰다가 유방, 고환, 전립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빨리 듣고 이 정보를 빨리 공유하면서 나누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랑컴하고 너무 비슷하죠? 예전에 좀 사셨던 분들이 이거 써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기가 똑같죠?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게 다 스틱으로도 플라스틱 바뀌었죠? 태생이 네트워크인 회사는요 용기에다 투자하지 않아요. 다 용기가 플라스틱이야. 애터미, 막 보정, 아메이, 뉴스킨 그죠? 용기에다 굳이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는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40개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제품인데 이제 다이렉트로 옮기면서 그 필링젤도 바뀌었죠. 스틱으로 플라스틱으로 그죠? 우리 에센스도 바뀌었죠? 이제는 조금씩 바뀔 거예요. 용기가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커미션을 줄 겁니다. 결론 이거 뭐래요? 제품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레알에서는 시크릿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보아즈와 내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랑콤 에스트로도 이런 거는 여자들의 미에 대해서만 자기가 추구했다면 시크릿은 미 플러스 건강, 파라벤이 없는. 그래서 앞으로 뷰티워크에서 시크릿이 1위로 등극할 것을 약속하겠대요. 너무 괜찮죠? 저는 이것만 들어도 너무 설레요. 앞으로 엄청 많은 것들이 나올 거니까 38가지 스킨케어로 연매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50가지로 뭐 1600까지 했죠. 올해 먹는 거까지 3000억, 그냥 300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드름 라인만 케어만 집중. 지금 미국에서 제가 하나 공수받아서 제 조카 때문에 갖고 왔거든요. 그건 스킨보다 다 틀리더라고요. 케이스 안에. 그리고 캡슐이 머드 캡슐이 딱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우는 것부터 다 틀리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여드름 라인 케어, 그다음에 미백, 비미잡티 케어, 다 케어가 다 틀릴 거야. 우리는 지금 그린라인, 그린라인하고 블루라인밖에 없죠.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속속속 나올 때마다 내 네트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부과에 가지 않고 이걸 쓴다는 거죠. 대박이에요,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피부과에서 인위적으로 프락셀에서 재생시키고 이러면서 저도 매출 올려야 되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앞으로 피부과도 눈을 닫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것만 제대로 쓰면.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미국에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세븐포인트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우리 그걸 회사를 인수했던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좋게 해서 나올 거래요. 그리고 왜 지금 건강식품 안 나와 얘기했죠. 우리가 크라메를 저번 주에 했거든요. 금요일날 완벽하게 해서 나올 거래요. 왜? 아메이드 그 더블에스가 끝까지 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안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최적화해서. 그래서 한국에 이걸 분석해서 이랬더니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우리 엄청나게 좋은 거를 싸게 구입을 할 거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놓고 발라. 바이너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3년 안에 무조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돈 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아즈와 내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브론즈가 로얄 가고 로얄이 실버 갈 겁니다.
그리고 골드가 플래티넘 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부의 공동체 나왔어요. 네, 100억 번 사람 한 명이 아닌 1억 번 사람 100명한테 줍니다. 우리 언니가 나 제품은 좋은데 만약에 이런 느낌이면 저는 안 했어요. 저희 언니랑 내가 많은 사람들, 그럼 결론은 인맥이 많거나 오지랖이 많거나 영어로 뛰어난 사람만 돈 벌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나랑 내 사촌한테 왔죠? 그리고 나는 백사동 백구동한테 갔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두 명한테 알렸지만 여섯 명을 알린 것처럼 됐죠. 왜? 우리 엄마가도 옆으로 갈 수 없대요. 우리 엄마도 이 사람 몰라도 밑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의 위치를 어떻게 한다? 공유받는다. 그래서 이건 인맥과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플래티넘 루비 가면요, 배수를 빠르게 가요. 같이만 움직여주면.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능력이 필요 없구나. 스펙도 필요 없구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바이너리 엄청 늘었어. 지금 의사부터 해갖고 제 바이너리는 박사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 비플랜 준비해요. 그들도 요즘은 다 네트가 망으로 다 그 회사들도 다 연결됐어요. 의사들도 병원들도 다 네트로. 그래서 많이 벌지 못해. 옛날에 개인 병원 하는 거 말고 네트가 다 연결돼서 쪼개 먹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뭐 신림점, 구로점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커미션을 나눠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 힘들어졌습니다. 팀커미션, 매칭 보너스, 승급 보너스, 유지 보너스, 뭐 패스트 브런즈 막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승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취부터 얘기할게요. 회사로 따지면 대리에서 부장 가고 부장에서 뭐 과장 갈 때 결론은 축하금으로 11번 주는 거예요. 이게 15,6천인가 4천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크라운 가면서 한 주에 1억 5천 200이 들어왔더라고요. 1억 5천 600인가? 네. 제가 레드 딱 달성하고 7,400, 그 다음 주에 1억 5천 200. 제가 4주 동안에 2억을 넘게 벌었더라고요. 10만원, 13만원 썼는데 한 달에. 이런 게 진짜였기 때문에 제가 믿었던 거예요. 누군가 벌고 있더라고요. 시크릿 안에서. 근데 평범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도전을 한 거죠. 제가. 네, 그거예요. 지금 유지, 제가 지금 크라운인데 블루 솔직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블루에서 레드 왔다 갔다 하는데 회사가 너 크라운 아니니까 너 핀 빽 아니고 그래도 블루 자격 돼. 내가 너 바깥 기름값 200 줄게. 폼 유지해. 라고 해서 제가 한 달에 200. 그 내가 또 다이아몬드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160 줘요. 140 줘요. 근데 개차에는 20씩 밖에 차이 안 되죠? 그래서 또 프로즈 한번 쫙 나오면 또 레드 또 이렇게 오고 또 크라운까지 간다는 거죠. 어차피 저는 그랬어요. 플래티넘 때 로얄도 가봤고 액티브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더니 계속 또 뭐 했다? 사람은 계속 늘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월에 주는 보너스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보너스고 이거는 갈 때마다 퍼포먼스를 열 한 번 주는 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 커미션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혼자 가는 팀이 움직이는 보너스인데 제일 중요한 팀 커미션. 우리는 꼭대기 1번 사업자한테 500억 주고 2번 사업자한테 400억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에 2,500. 얘한테 500억 줄 걸 1억씩 300명, 3,000명, 3만 명한테 나눠주자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 원하는 부의 공동체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주 2,800이다. 그럼 300은 다음 주로 이월시켜요. 내가 이번 주 2,900이면 400은 다음 주 2월 밑에 사장님들한테 먼저 많이 뿌려주자라고 유대인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대실적과 소실적, 대실적이 쌓이는 쪽, 소실적은 타먹는 쪽인데 그때 제가 대소가 한번 바뀌어요. 이현우 사장님이 영원히 대소를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조현우 사장님 베트남이 들어오면서 대소가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면서 대실적이 있던 거를 한꺼번에 타먹으면서 가더라고. 진짜 한 주에 그때 2천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못 타먹었던 거를 대소가 바뀌면서 타먹고 또 소실적이 15%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소가 바뀐 사람이에요. 한 번도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컸거든요. 대실적이. 근데 이제 조현우 사장님 산으로 지금 거의 2,000명이 돼요. 1,800명이면 블루 두 조와 다이아몬드 여섯 조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한 번에 바뀌면서 돈이 엄청나게 한번 누적된 게 타먹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이런 경험한 거거든요. 아 이거 진짜 주네. 계속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주를 이월하죠. 우리는 이번 주에 500단을 끌어서 400 그냥 11,000원 그 다음 주로 이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베팅할 필요도 없고요. 사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칭 보너스는 내가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이죠? 제 우리 파트너들의 그런 30명의 매칭을 제가 이렇게 올려보아요. 제가 1대가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고 이쪽은 레드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블루 블루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친구가 저번에도 지금 시간이 좀 이제 딱 12시 됐는데 제 친구가 지금 남원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남자로 치면 불알 친구 있죠? 초중고를 같이 다녔던. 근데 이제 제 친구 남편이 그랬어요. 민영씨 시골은 지역사회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제품만 쓸게요. 그래서 썼어요. 근데 내 친구가 목욕탕을 간 거야. 목욕탕을.
거기다가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시크릿 제품 하나를 이렇게 갖고 갔죠. 옆에 하나를 갖고 앉았더래요 사람이. 약간 어색해 시골이니까 이렇게 무슨 시크릿 하시라고 이제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친구한테. 아, 네, 저 시크릿 제품 써요. 이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사장님이 물어봤대요. 어느 그룹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는 대전 그룹이요. 옛날에 정의 제품은 대전 그룹이라고 했어요. 얘도 3년 전 친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제품만 쓴단 말이죠. 한 번도 비브를 걸른 적이 없어요. 오토십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리고 아 나는 월드 위너스 그룹인데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이 플래티넘인 거야. 플래티넘 이제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그때 블루요. 제가 블루였거든요. 세 달 전에 제 친구가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그랬대요. 누구야 그때 최은이 형이 그랬더니 아 그 최자매 블루요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요. 네. 그때 언니랑 저랑 블루였거든요. 그 최자매 블루 다이아몬드요. 네. 그래서 제가 내 친구 1대예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둘이 나가갖고 마이오피스를 열은 거죠. 그래서 보상을 얘기해 준 거야 내 친구한테. 봤더니 2,800명이 있더래요. 내 1대잖아요. 그리고 이현주 사장님 내 1세대야. 뭔지 아시죠? 얘는 지급자가 아니니까 찾아가는 우리는 지급자가 돼야 찾아가잖아. 그런 지상이었잖아.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내 친구 전화 온 거예요. 갑자기 현우가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시크릿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왜? 나 오늘 뭐 목욕탕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밑에 2,800명 있는지 몰랐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순간 내가 알아서 도와줄게가 아니고 너 그냥 제품만 쓰면 안 돼? 사람 욕심 끄지. 만약에 내 친구가 브론즈가 되는 순간 매칭 3만 원이 모아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야 그러면은 네가 5명 정도 되면 내가 갈게. 그래서 5명 정도. 내가 아직 5명을 모지 못했어. 네, 근데 나중에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유튜브 듣고 있어라. 우린 10번 듣고 한 명한테 가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주위에 엄마들한테는 많이 줬더라고요. 자기가 써보라고도 하고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딱 두 달 후에 레드 거쳐 크라운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카톡이 와요. 친구한테 언제 올 거야 나무는? 내가 야 너 전주로 와 먼저. 우리 월요일 날 전주 강의죠? 근데 제가 다다음 주에 전주 강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럼 브론즈 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결론 뭐야?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게끔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이 머리가 장난이 아니죠? 봐봐요. 내가 있고 내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백고원 친구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어차피 이 사람 밑으로만 가야 되는데 밑에 애들이 난리다. 다이아몬드, 루비 엄청났죠. 근데 첫 번째 브론즈 직급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를 찾아가요. 그래서 얘가 그러죠. 야 내가 데리고 온 친구가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브론즈가 안 돼서 얘한테 간다고? 그럼 나 엄마랑 내 동생 내릴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크라운러에 갔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엄마랑 동생을 내서 브론즈 가죠? 4주 동안 주마다 몇천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크라운러에 가면 이걸 왜 포기해? 그래서 그 언니를 초대했던 오빠가 포기한 거죠? 1대가 레드, 2대가 크라운인데?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이 사업을 그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때 제가 플래티넘 때 나간 거니까. 멍청한 거.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못해. 결론은 뭐냐면, 하나도 못하는데 거기서 잘할 것 같죠? 여기서도 못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할 건데? 못해요, 사연님들. 이왕 할 거면 징긋하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진짜요, 사연님. 저는요, 만약에 신생 네트워크 오고 막 나한테 뭔가 제안이 오잖아요? 전 안 할 거예요. 전 시크릿만 할 거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목숨을 바쳐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3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피땀흘렸는데요. 제가 본업보다 3배를 뛰었어요. 6천 마감했던 제가 그거보다 3배를 뛰니까 회사가 알아봐주더라고요. 너 좀 일한다? 내가 커미션 줄게. 네트워크 회사가 돈 제일 안 줘요. 그나마 시크릿이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6억대라고요 연봉이. 말이 돼요? 3년 만에 6억을 어디서 올 건데. 맞죠? 그래서 이거는 내 자세 의지에 달려있는 거야.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냥 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난 내 나의 스폰서 항상 올바르게 하는 그 설순수하는 그 스폰서만 보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인성과 자세가 돼야지만 성공한다죠? 정의사님이 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괜히 20년 네트워크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진짜 대박. 그래서 시크릿 만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39에 소금신이 온 것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사람들한테는 이미 소금신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는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아 유대의 머리 진짜 좋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하게끔 만든 게 이 보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총정리할게요. 저는 39살 때까지 이마트에서 샴푸 쓰고 치약 썼는데 저희 언니가 야 소비하면서 돈 벌 수도 있대 라는 정보를 주죠. 네 마트로 바꿔. 그래서 저는 제 마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파라벨 썼네요.
유방암 장원 전립선의 원인, 제가 현대인들은 부족한 미네랄을 쓰자고 언니가 저한테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정보죠. 그리고 이거를 광고했어요. 누구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사람들한테. 탈모, 아토피, 건선, 류마티스, 그리고 소자본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 나의 열정, 그리고 진심 전달, 그리고 나의 간절한 와이, 내가 이 사업을 진짜 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은 파트너들의 와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 이게 와이였다면서요. 근데 포기하시게요? 전 내가 이거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파트너들의 와이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리더, 스폰서는. 아셨죠? 그러다 보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감성 터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광고했죠. 천만 원 줘도 안 아플 나의 소중한 사람 두 명과 함께 두 명을 찾게끔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365일 계속 돌다 보면 이게 소두로 진화가 된다. 저는 이걸 무한반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렌트가 짜지더라고요. 어떻게? 시크릿. 이게 다예요. 이렇게 쉬워요. 이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또 마티도 여지껏 몇 년 동안 썼잖아. 야, 네 마트로 바꿔도 돈 벌어. 왜 굳이 내가 이상한 거니? 물어보세요. 소비하는 게 맞아? 소득으로 연결하는 게 맞아? 내가 이상하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애들은 왜 파라벤을 쓰냐는 거야. 그죠? 부모라면 건강한 거 써야지. 내가 이상한 거니? 물어보세요. 뭐할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어떻게? 네가 평생 천만 원 줘도 안 할걸 너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작하는 거야. 같이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가족이 가문이 바뀐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두 명 있죠? 그들한테 진심으로 전달하게끔 뭐 한다? 스폰서는 도와준다.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서로가 그리고 내가 소득으로 증가되다. 이거를 무한반복을 3년 동안. 그랬더니 내 네트가 펼쳐졌다. 그래서 사람들 가실 때는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내가 너의 노를 선물한다는 그런 마음이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안에서 많이 듣는다. 그래서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 요즘 어떠냐? 아, 힘들지. 아, 요즘 회사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형님이 뭐 빅플랜 하나 나한테 소개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내가 괜찮으면 나중에 너한테 알려줄게 하고 그냥 말을 돌려도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해. 그래서 이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뭐 하는 성공한 사람한테 이런 팁 같은 것도 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 안에서 이렇게 배워서 왔습니다. 시크릿 나에게 준 선물. 여기는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이제 거의 네트는 끝났어요. 그냥 빵 터지면 그냥 가는 거야. 나는 괜찮죠?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분이 여드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까맣게 머드를 발랐더니 난리가 난 거야. 자기 까만데 또 까만 거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베트남은 부의 상징이 미백이에요. 이들은 졸부들이야, 졸부들.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1980년대 개발 도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그러니까 한참 건물 올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땅 주인들 졸부들이야, 졸부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머드를 발라놨더니 난리를 치면서 자기 얼굴 까만데 부터 까만 발라놨다고. 얘들은 졸보되기 때문에 하얘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가 스크럽이를 엄청 덕지덕지 바르고 우리 15분 있다 떼야 되죠. 롤링해서 세안해야 되죠. 2분만 30분 났어요. 이분들 다 제거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얼굴이 하얘진 거야. 일시적인 효과 있죠. 하얘져. 그러더니 이분이 저희가 그때 스크럽이를 16개 갖고 들어갔어요. 여기 사장님의 코드 끝자락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빕을 올렸죠. 그걸 갖고 이들한테 저희가 회원가로 팔았을까요? 면세가로 팔았어요. 면세가로. 그런데도 사요. 근데 이분이 16개 중에 7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조에다 풀어라. 스크럽을 하나를. 그래서 온몸에다 흡수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 온몸에 다 바르고 싶대. 그러면서 6개를 사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서 욕조에다가 스크럽을 풀으라고 했어요. 한 통씩. 그래서 걷다가 희석해서 그냥 흡수하는 거야. 미네랄. 여기엔 파라벤이 없으니까. 그죠?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샴푸 갖다 줘, 뭐 하죠?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호치민. 여기는 지금, 어디죠? 멕시코예요. 김성재사님, 저희 신랑은 멕시코에서 지금 두 달째. 전 세계 나라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다니시고 너무 행복하다. 여기는 지금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리더가 탄생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밤이죠? 예, 해가 지지 않는 사람 이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인 나올 때마다 나한테 커미션이죠. 이런 사업이라고요. 인맥이 필요 없는 사업.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뭐가 힘들어 이게? 이들이 알아서 굴려주겠는데. 우리는 나라마다 가서 리더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복제만 시키면 돼.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투자했던 거죠. 베트남에. 그랬더니 조윤호 사장님이 감 잡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블루다임도 간 거예요. 거기서 뭔가 스폰서를 했던 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멕시코의 서현 사장님 복제시키고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시스템을. 그래서 이분이 감 잡을 때까지 두 달 동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 가도 돼. 이분이 알아서 돌리죠. 이런 거예요. 복제식 아바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괜찮죠.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라. 맨날 전이선배 얘기하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내가 솔선수배해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스폰서한테 빨리 배우셔야죠. 그리고 복제를 빨리빨리 시키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네트워크가 말도 안 되게 커진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이에요. 상해.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주재원들이. 저희가 아겐다 회장님의 조카가 들어오면서 주재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베트남의 주재원, 중국의 주재원. 상해는 엄청 잘 살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25평 이런 아파트가 10억 정도 해요. 30평 때는 2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넥포머스 대표님 회의실에서 뭐 빔을 쏴서 이제 하죠. 이렇게 싸서. 저희 언니예요. 저희 언니가 3년에서 제가 연봉이 3억 5천이었던 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기 10년에서 1억 8천이면 막 연봉이 이런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요. 비플랜을. 이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처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본인들이 리스크를 따져요. 진짜인지 합법적인 회사인지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본인들 다 검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괜히 똑똑한 게 아니고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는 저는 여기서 많이 알아요. 누군가는 야 이 500짜리 200 준다고? 기회네. 500짜리 200? 야 200도 너무 커. 장애물.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마인드가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부자의 배출을 섰다. 정의자들 옆에 섰죠? 콩고물 떨어질까봐. 그들을 복제하다 보니까 콩고물 떨어졌네요. 저한테. 맞죠?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현실에서 좀 탈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7남매 중 7번째였고 전 중3 때부터 알바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내 삶은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근데 싱클리언 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 내가 뛴 만큼 열정을 다한 만큼 돈은 몇십 배, 몇백 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싱클리언 도구예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인구가 16억 정도 된다는데 자금성, 빌림성, 성화대 4천만, 우리나라 인구 4천만인데 그들이 바디급 하나만 써도 주급점이에요. 그들이 치약만 써도요 저희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아니 개명사님 중국의 1호 블루다이아몬드 그분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블루죠. 필요 없어요. 일본이 네트가 열렸기 때문에 한국이 네트가 열렸기 때문에 미국이 열리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파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파트너 그러죠. 중국 열리면 할게요. 지금 하셔야 나중에 중국이 열리죠. 그죠? 내가 오미마하고 내가 이 감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도.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반품률이 0이에요. 0. 왠지 아세요? 남한테 해주는 거 싫어요. 이왕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개입하는 것도 싫지만 남이 나한테 피해준 것도 싫어. 그런데 이들은 제품을 정확히 써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반품률은 없어요. 의리파드려요. 일본 사람들 되게 의리 있어요. 제가 그냥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주회사님 백사동 엄마. 저기 백삼동 엄마 앉아 계시네요. 부르즈 가셨어요 이번에. 여기랑 또 1년 반 만에 또 눈팅을 했죠. 야 백삼동 돈 벌었어? 그러더니 백삼동 엄마 들어온 거야. 계속 이렇게 엄마 동네 엄마들 우리 그러죠? 아, 한 동만 잡아도 크라고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동을 잡으시라고. 사장님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삼삼오 자꾸 집에다 초대를 해. 마사지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눕혀놔 일단은. 눕혀놓고 얼굴에다 하고 막 살바다 영상 보여주고요. 파라벤 영상 보여주면 끝나요. 그냥 해요. 3회 1인 법칙 궁중심리로 해요. 3명은 뭔가 되는 것 같으니 나 어떡하지? 나 해야 돼 말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2회 1인 법칙, 3회 1인 법칙 하잖아요. 3명은 뭔가 행복할 거고 뭔가 돈을 벌 것 같아. 난 목표수는 어떡하지? 알았어. 이렇게 사인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터졌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이거 해서 터진 사람이에요 제가. 다 눕혀놓고 시작했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네트가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사카를 이제 1박일 끝나고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한테 또 나의 메시지를 전하죠. 잘 살자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현무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죠. 평범했던 우리들이 이제 1억 원의 반지를 끼면서 삶이 어떻게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3년 전에 레이 타고 다녔거든요. 레이 아시죠? 바람 몰려 휘청하는 거 있어요? 그거 타고 다니다가 저희 언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네요. 두 자매는 이제는 세금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전도사님은 뚜벅 인생이었고 저는 그나마 레일을 타고 다녔는데 저희 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죠. 순수하게 믿었던 저희 언니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뛰었고 저는 스킨케어에 이미 종사를 했던 사람이라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언니한테 매칭 올려줬던 착한 동생. 그래서 우리 두 자매가 7명의 가문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지진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망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 드레스는 결혼할 때만 입을 줄 알았더니 1년에 두 번씩 입죠. 내가 초이스에서 최고로 예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연예인 같은. 말도 안 돼요. 그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나의 파트너의 마음과 함께 팀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마음을 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랬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 나의 파트너가 있어야 나는 성공한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 되시면 돼요. 시크릿은 성길 리더십이 중요한 회사입니다. 공동체를 계속 구축하면서 이런 문화, 이런 가치들을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하실 거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최고의 리더예요, 정말. 그리고 뭐래요? 제가 목숨을 걸고 모든 리더들이, 우리 그들의 목숨을 겁니다. 결국 시크릿을 보호할 것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사람들이 리더로 오는 길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의자토님 리더 스피치 할 때 이분들이 도와줄 거라고 하죠? 진짜예요. 네. 왜 우리도 스폰서들이 도와서 거기까지 갔던 사람들이다. 그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애플, 삼성 같은 회사가 될 것이고 LG와 같은 회사보다 더 위대하실 것이라고 우리 아이정 선생님 얘기하셨죠. 우리 정유 대표님 뭐랬죠?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죠? 될 거예요, 선생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꾸준히 하라, 오래 하다 보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본업도 하다 보면 처음에 시행착오 있지만 베테랑이 된다고 똑같아요, 선생님. 안 해봤던 거라서 어색해서 생소해서. 그렇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했다? 내가 성장을 했다.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드시 시행착오는 있어야 돼. 거절도 엄청 많이 나고 상처를 많이 받아야 내가 바닥을 쳤을 때 포기하느냐,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느냐는 본인들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죠?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야. 내가 이 목표치까지 그 화살을 피하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와 함께, 스폰서와 함께 서로 상의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 인생 제가 바꿨어요. 부모님이 안 됐죠. 7명 중에 7번째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시크릿이라는 도구를 선택했죠. 그리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시크릿의 도구로 완벽하게 바뀌었죠.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아, 주위에 1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그죠? 아니, 그 로또 20억은 희망고문이죠? 벼락맞을 확률보다 없어요. 근데 저는 3년 4개월, 3년 5개월의 시간을 쏟아서 절대로 썼기 때문에 주위에 700, 800, 1000 괜찮잖아요. 이게 로또지 뭐야.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반드시 성공한다. 뭘로? 시크릿한 도구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어떻게 됐다? 피가 아닌 돈으로 엮여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함께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좋아요. 즐거웠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네, 스폰서. 이거 참 우연히 되는 여자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저희가 1인당 70만원씩 크라운들은 이렇게 먹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저녁 말도 안 되는 그 칠성구 호텔에서. 근데 그때 애드 두 조를 세 조인가 뽑았을 때 홍보 회사님 뽑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언니 뽑혔고요. 그 다음에 이창진 사장님 뽑힌 거야. 그 수많은 애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 아직 했는데. 야, 근데 우연히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 11조를 1000만원씩 해서 그런가? 우리는 11조를 1000만원씩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누군가 영웅을 월마다 드리고 있는 언니가 됐어요. 언니는 이것 때문에 시크릿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들 싹 다 들어오고 있어요. 뭐 해외에 뭐 언니가 이제 되게 많이 후원을 많이 하거든요. 언니의 80%는 다 후원금이에요. 시크릿은 80%는 다 후원해요. 저희 언니가 베트남, 뭐 어디 저기 어디냐, 몽골 이런 데 있죠? 다 틈틈이. 그리고 우연히 자식들이 한 14명 있을걸요? 아프리카 쪽에 있죠. 미얀마 이런 쪽에 애들이 사진으로 해서 우리 언니네 집에 다 걸려있어요. 걔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3만원, 5만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언니는 시크릿에 80%를 다 기부로 해요. 왜? 앞으로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축복으로. 사회에서 보면 생노병사에도 나왔지만 구약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47장 8, 9절을 찾아보세요. 사회에 이르러 모든 생물이 닿는 순간 사랑한다고 써있거든요. 언니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언니는 이걸로 많은 사람들 도움을 되겠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강의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 도움. 여지껏 몸으로 봉사를 했다면 몸 플러스 돈으로 기부하겠다는 거죠. 이게 시크릿의 도구입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거기까지 없어서 100만원, 200만원, 11조 하는데 우리는 1000만원씩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에 성분이다니 1인당 80자리를 먹는데 대단하죠. 근데 또 우리는 딱 거기에 또 당첨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모션 또 시작됐죠? 네. 발리입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 또 얘기했죠. 자, 이제 끝났어요. 3주 동안에 실버만 가져도 가요. 일단 액티브 브론즈 회사들이 3주 동안에 실버를 달성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플래티넘 간다 2명
가족 가는 거 직계 가족 순으로 해서 가시면 돼요. 이미 저는 유럽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회사가 공동체를 선언했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사장님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회사가 프로모션 걸 때마다 욕심을 냈다고. 저는 블루 때도 그랬고요. 레드 때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가면서 한 주 더 줬기 때문에 크라운 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 많은 사람 좋아해요. 리더가 욕심이 있어야 그 부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사장님, 이거 돈 안 되면 다 떠나요. 리더의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크라운이지만 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회사가 뭔가 줄 때마다 어떻게 한다? 내 파트너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서 그냥 빨리 승급시키는 거. 그게 제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이제 발리 프로모션이 가족과 함께 시작했으면 내가 아직 브론즈다. 3년 동안 3주인데 첫 주 브론즈 로얄 실버 가면 돼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 일단 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양쪽 실버 플래티넘 가서 우리 엄마 한 명 데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 가시면 돼요. 회사가 너무나 또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늘부터 나로부터만 봐. 위에는 쳐다보지 마세요. 나로부터 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명인데 한 명만 더 있으면 브론즈야. 그럼 빨리 만들어야지 스폰서가. 그래서 바이너리 잘 보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팀과 함께 자주 모여서 두 명 아직 찾지 못한 나의 파트너들 있죠? 그분들한테 알려줘. 200 정도 쓸 수 있는 나의 지인. 그리고 약간 친구들 중에 오지랖 팔랑귀 단순한 애들 있어요. 그 친구들 빨리 프로필을 공유해서 스폰서하고 조인시켜 빨리빨리. 그래서 뭐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끔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끔 그래요. 야, 내가 아는 언니가 원래 연봉 1억 대인데 야, 역시 돈 벌이든 또 돈 벌더라. 뭔데? 이 사람 나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대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데? 내가 한 번 들어도 너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거기가 시간 한번 날 때 나한테 얘기해 준다 그랬거든? 야, 그때 같이 한번 만나보고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 정보니까 준 거. 근데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마지막에 확실히 난 할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죠. 그냥 둘이 밥 먹으세요. 밥 먹어서 요즘 어떠냐고 서로가 현실을 공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죠. 내가 아는 형님이 나를 친구가 있는 형님이 비플랜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 좀 알아보고 있거든? 나중에 괜찮으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줄 결혼해서 그냥 흘려. 이렇게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세탁소, 정육점, CEO 사장님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있죠? 그분한테 그래 밑밥 맛 뿌리는 거예요. 내가 조만간에 좋은 건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기다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아, 그런 노력을 하려는 거야. 그런 노력을 해야 회사가 돈을 주죠. 괜히 주나요, 돈을? 그러면서 여기서 1억 벌길 바란대. 양심도 없죠. 가끔 그래요. 근데 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 스케줄 좀 주세요. 지금 달라고 했어요. 저는 플래티넘 때 이게 본업이 되면서 제가 11개월 동안 병행을 했거든요. 제가 병원 다니면서 11개월 동안 병행을 했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플래티넘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직장 때려치고 이걸 해.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루 스케줄 갖고 있어. 아니 두 건 있어. 저 하루 8건씩 했어요. 8건씩. 어떻게 해서 지어짜서 만들었어요. 제가 11개월 때 사직서를 내면서 바이너리를 그려요. 집에다가 화이트보드 이렇게 놓고 제가 다운드까지는 제 바이너리에 몇 명 있는지 다 누구가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블루 가고 이제 크라운 가니까 제가 수선은 파트너를 이제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를.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래티넘 때 회사를 딱 때려치면서 이때 언제 이제 액티브로 떠났을 때 그만둔 거예요. 누군가 그러겠죠. 그럼 어째 내가 무슨 다단계야. 내가 하던 일을 해야지. 이럴 수도 있죠. 저는 11개월 동안 완벽하게 조인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크릿에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 투자가 맞네. 바이드레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자니까 다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죠. 내가 뛰어야 내 파트너를 걷고 내가 걸으면 움직이지 않는 얘기하죠.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액티브, 그러니까 최고 직급 플래티늄 유수 직급 액티브 에이전트 때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렸어 바이너리를. 그려서 이분들을 다 만나기 시작해. 일일이 다 만났어요. 이제 나 갈 데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가정주부들은 오전에 만났고 직장인들은 오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사직서 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시크릿이 안 되면 또 가도 돼요. 나 전문직이잖아. 상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달에 400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랬냐면 선점은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했거든. 자꾸 사업설명때 타이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액티브가 떨어지는구나. 그때 제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을 만나요. 일일이.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사장님 같이 합시다 아니고 저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면 저 200배 열정을 쏟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두 명을 찾고 명단을 같이 공유하기 시작해요. 카톡을 보면서. 그래서 그냥 단
그냥 다 그냥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면서 제가 배웠던 게 도둑질이죠. 마사지. 그냥 집으로 초대했어 계속. 초대해서 얼굴에도 해주고 그 다음 또 해주고 또 사인 막 우리는 하는데 뭔가 이혼자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사인을 하더라고 진짜. 군중심리에 사인을 해요. 그래서 제 파트너한테 맨날 얘기해요. 3회 1인 버전 쓰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루 8번을 해요. 제가 2015년도 16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면은 10시, 12시, 2시, 4시, 6시, 8시 막 이런 식으로 그 10시 사람이 나가면서 사인하는 걸 12시에 가봐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해. 아까 그 사람 위에 사인한 적 있죠? 네. 사장님 2시 사람 올 건데 어떻게 2시 사람 위에 있을래요? 아래 있을래요? 위에 있을래요. 그리고 또 2시 사람이 나가면서 12시 사인하는 걸 봐요. 그리고 4시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했다고요. 왜? 다단계스럽지 않으려고. 그놈의 네트워크 다단계라는 그 편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인하고 사인하고 사인해서 제가 이제 두 달 만에 다시 루비까지 가더라고요. 액티브에서. 그리고 제 파트너 실버 만들면서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험에 의해서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날이 와요. 경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전달이 안 돼요. 스폰서로서. 그죠? 근데 수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빼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6시 사람이 8시 오는 거 보고 또 사인하고 그래서 하루는 8명이 올 키리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제품 뜯어서 초대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지 부자들이 또 부자가 됐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단상에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지를 눈으로 보는 우리 물건 파는 사업 아니죠? 초대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가면 다이아몬드부터 크라운별까지 다 있어. 평범했던 사람들 그렇게 갔대. 그 사람들하고 조금씩 만나면서 미팅하면서 팁을 얻죠? 그거야. 거기서 눈빛이 흔들려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네. 내가 몰랐던 신세계인데 정말 퀄리티는 나보다 있는 것 같아.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상에서 스피치하는 사람들이 그닥 아우라가 청담도 며느리 같지 않거든. 보면 별로 그죠?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 엄청 수술 빽빽하죠? 거기 어떻게 다 청담도 여기 장동건처럼 생겼어. 그냥 다 평범하게 생겼지.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읽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번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여주고 하다 보면 야 내가 왜 오늘 네가 나한테 초대한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열에 여덟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그래요. 이렇게 씻으면서 후원할 때 아 씻으면서 어디서 돈 벌어요. 오늘은 사장님 밥 사세요 그래요. 밥 사라고요. 초대하지 않으세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을 초대했어. 그럼 내가 얘기했어. 여기서 마지막에는 사장님이 씻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어디서 알겠어요. 오늘은 사장님이 밥 사세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마지막에. 그죠? 그럼 초대자가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사인하고 나가면서 밥 사줘. 진짜로 초대한 사람이 초대자인데 이렇게 자신감을 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요 내가 확신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진짜 이유와 그리고 나는 3년 후에 우리 3년 정도 시간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3년 후에 난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오늘도 거절당하고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유가 이건데 아 무조건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 돼. 그래서 Y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나의 파트너의 Y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그 이유 있죠? 그걸 사람들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일부러 좀 길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다 많은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형제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의 파트너들은 뭐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법 같은 거 있죠. How to 이런 것들 좀 사람들한테 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건 똑같고 그죠? 우리 평범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나도 이렇게 시행착오 많이 겪으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언니랑 같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꿋꿋하게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반드시 증명하자. 언니랑 나랑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3년 전에 나의 친구들 거절했죠? 3년 전에 난 어떻게 했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죠? 나는 날이 갈수록 돈이 좋아. 이런 걸 어디서 해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가족을 생각하시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80대 노모거든요. 제가 시크릿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늘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힘들죠. 이번 달 마감 끝났네. 근데 1일이니까 다시 시작이야. 저 또 해야 돼.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건 나의 잡이니까, 직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시크릿을 39에 만나면서 와 이게 진짜면 한번 해보자. 내 인생 한 번인데 도전하자. 어차피 두 줄? 내 밑으로만 온다고? 그러면 시간이 힘들 수도 있겠네. A쪽과 B쪽이야? 그럼 누군가는 이 비전을 크게 볼 수도 있겠네.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유튜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7시 반에 퇴근하면
1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 누구냐 우보유수원님 그 피부관리실 있죠? 거기서 매일같이 참새가 방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0명 시작했는데 지금 골드라인으로 지금 이번에 1박 2일 900명 잘렸어. 커트라인 잘렸어요. 거기 하얏트 있죠? 네, 더 이상 못 들어가. 지금 이런 사람들 20명이 시작했던 3년 전에 20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박 2일 900명 1000명 온다고. 거기에 나는 어떻게 했다? 꼭대기가 됐다. 정말 말하는 다단계 꼭대기죠? 제가 됐네요. 언니가 됐구나. 아메의 꼭대기래. 저 시크릿 꼭대기가 됐어요. 3년 전에 이걸 믿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언니랑 저는 간절하게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시크릿만 했어요. 정말로.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 할 때 늘 얘기해요. 책임감 있게 하라고. 그리고 사인할 땐 간쓸게 다 줬으면서, 맞죠? 후속조치 안 내면 그거는 완전히 제품 판 거 다 단계스럽게 한 거랑 똑같다고. 제가 그 얘기 합니다. 어쨌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 책임지라고. 그래서 박정원 사장님 다이아몬드 보냈죠? 백사도 엄마 부르자면 됐죠? 그리고 이현주 사장님 부르자면 됐죠?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 다 직접 만들어서 연봉 2억대 다 만들었어요. 제가. 결론은 내가 그들을 많이 도와줬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들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뭐 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그들이 복제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리고 어디 가서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아미에 가실래요? 6줄 12줄 돌릴래요 접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리더들은요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 마세요. 밖에가 더 지옥이에요 사장님들. 팀으로 움직이는 게 왜 힘들어요? 본인들이 왜 힘드냐면 파트너들의 마음을 못 사서 힘든 거예요. 내 바이너리가 안 돌아가는 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파트너 탓하지 마세요. 스폰서 탓하지 마. 그냥 내 탓이야. 정의자품의 말 다 어록이라고 했죠? 본인만 잘하면 다 잘해. 그죠? 각자 본인들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오늘도 웃는다 그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앞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제가 미팅이 계속 있어요. 저는 인사하기 너무 즐거워요. 잘 돼서 즐거운 게 아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된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1년, 2년, 3년을 반복하세요. 1억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간 반인데 시간 많이 갔는데 1시간 한 거 맞죠?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